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뭘할 거냐면, 여러분, 지금 되게 만신창이지만, 그래도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 마음에 찍고 있으니까, 열심히 봐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너무 힘든 동작을 한것 같아서, 우리 폴 초보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았나 해서, 오늘은 조금 더 예쁘고 예쁜 동작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예쁘고 많이 어렵지 않고 쉬운? 많이 어렵지 않은 동작을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 약간 초보분들을 위한 동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초창기에 좀 예쁜 동작이 너무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없어. 그래서 조금 변형된 동작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함께 보시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 두 달 차 정도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할 수 있는 동작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텍스 같은 것도 배우고 쉬쉬스핀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막 오르골 같은 동작들 알잖아요. 이런 거 조금 변형된 동작인데 이름이 좀 여러 가지로 불려요. 엘프라고도 하고 리버스 보텍스라고도 불리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서 잡고, 그리고 나가서 잡고, 이렇게 하고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되게 쉽고 예쁜 동작이죠? 쉽고 예쁘고 뭐 좀 나 좀 하는 것 같고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도 지금 커튼이 지금 이상해. 내가 지금 저거 키가 작아가지고 의자도 딛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가봐야지. 아무튼 이 동작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클라임을 했어요. 피터팬을 해서 클라임을 해가지고, 왼손을 머리 위에 잡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동작이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오른손 뒷짐을 딱 쥐고 있는 건데, 요거 우리가 이제 막 원 처음 가면은 막 해마 같은 거 할 때 손 잡고 나가는 거 배우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두 달 차란 말이야. 나는 이제 조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손을 엄지손가락을 빼고 이런 밖으로 나가는 동작들을 할 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같이 손 붙여가지고 나가는 걸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무릎을 잘 붙이고 오늘 동작의 실패 요인이 뭐냐면 너무 빨라가지고 이런 동작들을 많이 배우셨을 텐데 약간 실패가 가볼게요. 오늘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서 드라이인지 안 발랐더니 손이 너무 있거든요. 자, 여기 딱 실패가 올라갈 때부터 내가 너무 대흥분 상태인 거야. 오늘 피터팬이 너무 잘 된다 하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야 날라가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저도 못하겠어요. 이거는 저도 못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서 너무 빠르다 보니까 빠른데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데 얘를 잡아가지고 이게 끌어오는 힘도 없을 뿐더러 끌어오면 더 빨라질 거잖아요. 홀에 가까워질수록 빨리 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할 때 그러니까 딱 이제 우리의 스마트한 그 뇌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오늘의 동작을 봤는데 오늘 선생님이 이걸 하겠대. 아, 다음 동작이 홀에 엄청 가까이 몸이 붙어있네? 그러면 피터팬을 되게 고상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려요. 되게 조심스럽죠? 되게 천천히 들죠? 용기 내볼래요 하면서 잡고 봐봐, 속도가 계속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부터 살짝 지금만 살짝 후 빨라지는 알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토요일인데요 스태프에서 너무 털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엉망진창인데 고데기를 다시 한번 했지만 또 원래 곱슬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알겠죠? 천천히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다음 동작을 봤는데 막 이래 뻗어져 있어. 그러면 처음 스타트를 빨리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뻗었으니까 나 느려질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다음 동작이 막 이래 아 빨라지겠구나 천천히 시작해야지 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시작을 하려면 폴에 바짝 붙어가지고 옆에 폴 옆에 딱 바짝 붙어요. 폴 뒤에 가지 말고 폴 앞에도 아니고 폴 뒤에 가지 말고 폴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오른손 높이 왼손을 가슴 밑에 잡고
온몸을 끌어올려요. 완전 진짜 영혼까지 천장으로 끌어올려버리세요. 그 다음에 왼손 밑에다가 밀고 짚고 왼발 뻗고 앞으로 가면서 오른발을 쓰 하고 미는 거예요. 쓰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차분히 차분히 고상하게 쓰 조심스럽게 할래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 왼손을 너무 위에 잡으면은 항상 똑같아요. 아씨처럼 된다. 얼굴이 얼굴빵을 당해요. 어깨빵이 아니고 얼굴빵부터 당해서 못 나간다고 이게. 얼굴이 아무리 작아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손은 머리 전 머리 위에다가 탁 잡으면 각이 딱 생기죠? 내 얼굴 크기만큼 슝 나갈 수 있게 해가지고 하는데 또 너무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 각을 크게 해야 돼. 얼굴이 나 얼굴 크니까 각을 크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좀 높이 잡은 몸 실수님 높이 잡으면 얼굴 작아도 못 나간다고 했으니까 난 얼굴이 크니까 밑에다가 잡아야겠어 하면서 여기다 잡으면은 몸이 어떻게 돼요? 쭈그러져요. 다시 또 내가 이렇게 등쭈구리가 돼가지고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있어. 요렇게.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당당하게 등을 반으로 훅 갈라버리고 잘난 척으로 온갖 나는 관종이다 하면서 포를 타야 잘 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짝 세워야 되는데 손이 내려가면 이렇게 구겨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손을 여기 내가 허리를 딱 세운 상태에서 머리 위를 잡고 팔을 집어넣는데 내 몸도 여러분 팔다리를 쓰고 있다고 해서 몸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몸도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고 오른팔이 나가려면은 지금 막혔잖아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약간만 진짜 순식간에 0.0001초 만에 후후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 나의 온 민첩함을 여기 숨어있는 민첩함을 다 끄집어내서 민첩하게 나가야 되는데 제 망설임도 없이 잡고 팍팍 이렇게 여기서 지체하면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올라갔어요. 잡았어요? 어떻게 나가지? 손도 걸려! 못 나가. 그래서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민첩하게 확! 알겠죠 여러분? 마지막은 확 나가야 돼.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래요. 용기 내볼래요. 이렇게 나가야 돼.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다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팔은 됐어요. 다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가 보텍스를 배웠잖아요. 보텍스 편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보텍스는 왼발을 턴아웃 하고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뻗고 돌리고 요거예요. 근데 다리가 너무 헷갈려. 보텍스 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내 다리가 선생님 나는 다리가 이상하게 요렇게 돼 있어요. 젓가락처럼 돼 있어요. 요거 그냥 왼발이 턴아웃을 안 해가지고 했어도 무릎을 펴세요 하니까 앞으로 망 차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올라가서 풀지 말아봐. 턴아웃을 했어요? 무릎을 펴세요. 이거 말고 턴아웃을 했어요? 무릎을 펴세요. 밑으로 턴아웃 하세요. 밑으로 내리세요. 턴아웃 아킬레스건 힘을 내 하면서 밑으로 팍 쓸어서 내리고 오른발은 했는데 무릎이 천장을 보고 있잖아요. 돌려서 무릎이 아주 밑에는 아니고 저기 몇 시야? 8시야? 9시야? 9시 방향인가 8시 방향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위에 보지 말고 돌려서 저쪽을 보게끔 만들면서 찹찹찹 요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은 뒷짐을 딱 쥐고 있어요. 뒷짐 쥐고 있으면 성공!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되게 쉬운 건데 좀 많이 잘하는 사람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해가지고 한번 어디 SNS에도 올려보고 해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조심스럽게 오른발 쓰 다시 한번 자, 오른발 쓰 올렸죠? 그 다음에 무릎을 붙이고 올라가서 잡을 때까지 조심스럽다. 나한테 후! 다리 후! 호하긴. 자, 이렇게 하고 내려갈 때 나 무서워. 그럼 다리를 다시 이렇게 만들고 손배 잡고
사뿐히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되게 그냥 마지막으로 높아심에 하는 말인데, 내려올 때 우리가 폴 타고 있을 때 포인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내려올 때도 예쁘게 이렇게 내려오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감이 많이 생기기 전까지는 거의 내려왔다 싶으면 그냥 플렉스를 하세요. 그냥 이게 딱 잘못하면 엄지가 이렇게 빡 박혀가지고 병원행, 바로 병원행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내리면서 그냥 플렉스 하세요. 그냥 예쁜 게 뭐 대수야. 그냥 안 다쳐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제가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